윤곽이랑 코어구나 느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뷰티비에서 촬영하게 된 옹주입니다. 안녕. 저는 코 수술이랑 앞트임이랑 윤곽 광대랑 사각턱 이종 하기로 했습니다. 눈은 어디로 하시는 거죠? 눈 사이 간격이 좀 멀어 보여가지고 앞트임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럼 눈 원하는 거 그거 하나네요? 네, 맞아요. 코는 왜 하게 된 거예요? 코가 원래 매부리 코여가지고 하이코 시술을 받았었는데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수술 비용보다. 그래서 코 수술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연예인 코가 있는데 신세형님 코가 너무 예쁜데 약간 그런 라인 쪽으로 직반버섯 라인 하고 싶어가지고. 코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있어요? 아무래도 약간 옆모습 찍거나 했을 때 이거는 그래도 이제 시술을 받은 코여서 지금은 그나마 괜찮은데 매부리로 찍히는 게 좀 콤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기도 해서. 그 하이코 했을 때 딱 그게 이뻤구나. 네, 예뻤다. 그리고 이제 윤곽을 하잖아요.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콤플렉스였는데 중학교 때도 친구가 너는 광대를 좀 했으면 더 예쁘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고 경락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되게 꽤 비싸게 받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뼈구나 느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좀 거울 볼 때마다 이제 마사지도 많이 혼자 하고 그런 게 약간 습관이어가지고 사진 찍을 때도 이제 꽃받침 하고 약간 계속 그렇게 다르다고요? 네 찍고. 세 군데 중에 제일 기대가 되는 건 윤곽이랑 코 그거 다 기대되는데 저는 윤곽이었어요.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복하고 올게요. 안녕. <웃음> 앞트임은 눈과 눈썹을 좀 멀어서 원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이 몽골을 다 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예쁘진 않으니까 보존적으로 최대한 하는 게 3mm 정도는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정도까지는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네. 눈 밑에는 웃기면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여기도 조금 콤플렉스를 해가지고 해볼게요. 네.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없어가지고. 없었어요? 잘하실게요. 잘 갔어요? 네. 아니요. 사실 너무 떨려서 못 왔어요. 제작한 부영을 쓰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제 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영향이 있다, 모양이 도저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기성품을 쓸 수 있는 최대한 제작한 거 쓰려고 해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 안으로 쏙 넣고 지방 좀 빼고 자연스럽게 갸름해지게 이렇게 할 거고요. 코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이제 수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앞트임 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 살짝 하고 광대 넣고 턱은 자연스럽게 하고 코는 제가 원래 하이코를 해가지고 제작 보형물을 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분이 어때요? 변화된 모습이 궁금하고 되게 떨리고 설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수술 받고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은 1일 차인데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서 얼음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술하고 나왔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좀 떨었는데 바로 따뜻하게 다 온도를 높여주신 간호사분들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말이 되게 어눌하게 나오는데 빨리 붓기 빠지고 더 예뻐진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한 달 차이고 얼굴 붓기가 많이 빠져서 화장하고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이고 볼에 원래 붓기가 많이 있었는데 볼에도 이제 많이 빠지고 잔붓기만 남은 상태인데 확실히 얼굴이 충분히 작아 보여서 너무 만족스럽고 콧대도 이렇게 콧대 라인이 예쁘게 돼서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눈 밑에 지방을 넣었는데 깨끗해 보여서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다음 촬영 때 더 예뻐진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